지방선거 새누리당 예천군수 후보로 선출된 5만 예천군민의 희망 새누리당 기호 1번 이현준 후보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천의 자존심, 힘있는 그들이군 이현준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진화빨대에서 침몰한 세월호 희생자들을 삼가 애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의 양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4년간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정말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11년도 2년에 걸쳐서 우리 예천군청 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우리 예천군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2012년 곤충과 엑스포를 5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제곤충학회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성공된 그런 축제의 인증패를 받았고 그 축제의 성공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과 지역 공무원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연말에는 경북의 새로운 노총이 우리 예천과 안동인원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경북 새천년의 역사가 우리 지역에서 마음껏 펼쳐지는 희망의 원년, 저는 그 희망의 원년에 군수고 제3대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교육원과 농무연수원의 육지 확정은 물론이고 산업단지 조성, 기업연수원 유치 등을 통해서 우리 예천군이 활력 있는 예천, 신명나는 예천, 정말 신바람 나는 예천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힘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일부 농민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전체 농민을 위해서 소규모 교육묘 공장을 170여 개 만들었고 많은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상토보조도 실시하였고 또한 농기계 인대사업도 시행하고 해서 많은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어떤 재해도 농무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재보상금 실시를 더 확대하고 교육묘상 약품 처리제를 금년 기준보다 6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장하신 군민 여러분, 여러분들 저 사이 거리에 보면
얼마나 잘생긴 건장한 체육인들이 우리 예천 거리를 할부하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맛있게 합니까? 제가 군수로 당선되면 기존의 전천호 육상훈련장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천호 도움구장을 만들어서 전천호 육상경기장 활축제 양궁장 그 양궁립 양궁원 건립 등을 이룩하여 체육 응대의 위상을 드러뜨리겠습니다. 오전 김순남 전 군수님께서 이번 군수의 건강상의 이유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크나큰 결정에 국민 화합을 위해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6월 4일 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우리 예천에 반목, 갈등, 질시, 음해가 판을 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이한성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예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개소식에 찾아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이제 희망이 넘치는 웅비 예천 건설에는 유일한 적임자는 이현준 밖에 없습니다. 예천의 희망, 새누리당의 희망, 이현준 후보가 당당하게 그리고 압도적인 진실 속에 5만 예천 군민의 희망봉이 되고 5만 예천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살기 좋은 예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현준 후보의 영원한 동반자 배미경 여사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이현준 후보가 반드시 살기 좋은 예천을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고 두 분의 큰 인사를 지지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십시오. 경상북도 의회 의원으로 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오직 예천 발전단을 생각하며 지난 12년을 희망으로 달려왔습니다. 도의원 재임 시절 기획재정위원장과 도청 이전 지원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도청 이전이라는 엄청난 큰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지난 2010년 예천 군수로 당선되어 이제 서서히 그 화려한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 군수가 되어서 지속적인 예천 발전에 그의 열정을 불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현준, 그의 선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5만 예천 국민의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끝없는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만세! 이현준 만세! 이것으로 이현준 예천 군수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는 경북 투데이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